예, 안녕하세요. 현대무용하는 박호빈이라고 합니다. 네, 컴퍼니는 제로포인트 모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 영향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시대별로 조금 약간 다른데, 초창기 활동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연극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무용으로 전향했기 때문에 독일의 유명한 안무가 그 피라바우시한테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나중에는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서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연극 배우 중에 정동환 선생님이 계세요. 되게 고령의 나이인데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계속 도전하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무대에 남아있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되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전에는 그 한국문예진흥원으로서 이렇게 초창기에 그 척박한 환경에서 상당한 많은 역할을 했고, 그것이 이제 민간 아닌 민간 조직이죠. 예, 그런 그 어떤 조직의 성격이 바뀌면서 상당하게 더 활발하게 그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상에 맞게끔 앞으로 이제 그 예술가라든지 기타 관련된 분야가 상당히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그들의 창작을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뒤에서 서포트를 꾸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안무자로 입문했을 때에 문화예술위원회랑 그구그 문예진흥원하고 한국무용협회가 같이 공동 주관해서 한그 신세대 신작 무대라는 젊은 안무가 입문 과정의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출전을 해서 제가 그랑프리를 받아가지고 본격적인 안무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한국무용협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타이틀 이름도 젊은 안무가전으로 바뀌면서 저는 약간 그 타이틀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아무튼 저는 이제 저의 활동 영역은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30여 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주 기나긴 여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계속 여행을 하고 있는 예술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 되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는데, 아마 예술가들한테 많은 욕도 먹고 불평도 많이 듣고 컴플레인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마다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혁신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지원 제도는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변화를 가지려고 모색한 그 지점, 그런 초심 같은 걸 잃지 않고 앞으로도 더 꿋꿋하게 저희 예술의 밑바탕이 될수 있도록 잘 버팀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